네, 20번 참가자의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 말고 이렇게 핀 마이크를 쓰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들고 하시게 되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참가자입니다. 21번 참가자,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참가자의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일반부 개인 예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22번 참가자입니다. 22번 참가자,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는 저 남자야 중궁의 백시를 보아라 중결모사 쓰고가는 길 도감 뚜껑을 섰구나 하리랑 고개는 열두 고갠데 다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밤에 재붙들고 통곡하지 말고 나사는 보드로 달고 심으로 나라 하리랑 고개는 열두 고갠데 나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하리하리하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아리스리 고개로 날 넘겨주게 현사를 울리고 우리의 성등님 나를 울린다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스리랑 아리스리 고개로 날 넘겨주게 백두산 진달래 꽃의 아무리 수고하셨습니다. 22번 참가자의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 민요 경창대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반 개인 예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23번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23번 참가자 네, 나와 주세요. 사랑도 거짓말이요 이미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고 달같이 뚜렷한님을 저달과같이 팔아놓고 달달이 그리던 정을 저달 지는 줄 몰랐구나 아니 하니 노지는 못하리라 전풍하려 번하시에 배를
33번 참가자까지 경연을 마쳤습니다. 이제 37번 참가자까지 경연을 모두 마치게 되면 본선 진출자 7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참가자입니다. 24번 참가자, 네, 24번 참가자 나와주세요. 단체들의 본선 경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25번 참가자입니다. 25번 참가자, 네, 25번 참가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총신은 만조청이요 효자열려는 가가체라 화영제 낙차자
25번 참가자의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26번 참가자입니다. 26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26번 참가자의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경연 이어갑니다. 27번 참가자입니다. 27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13회 전국 동부리 전통 민요 경창대회 일반 개인 예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28번 참가자입니다. 28번 참가자,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28번 참가자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산에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산재 불공을 말고서 다관객지에 외로이든 몸을 부디갈세 말어라. 산진매야 수진매야 히히칭칭 보라매야 절금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암나산 불가투리 한 마리 툭 차가지고 조공 중에 높이 떠서 빙글빙글 28번 참가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제 9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그냥 끝까지 예선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참가자입니다. 29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29번 참가자까지 경연 함께 하셨습니다. 제13회 전북동물이 전동민요경창대회 일반 예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30번 참가자입니다. 30번 참가자. 네. 번호가 보이게. 네. 30번 참가자입니다.
네, 30번 참가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몇 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참가자 아닙니다. 들어가시죠. 아니, 제가 부르면 나오십니다. 30번 참가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참가자. 31번 참가자. 31번 안 오셨습니다. 31번 네,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예, 32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32번 참가자입니다. 32번 참가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33번 참가자. 34번. 네, 잠깐 계세요. 33번 참가자. 33번 참가자 안 오셨습니다. 네, 33번 참가자 안 오셨고요. 자, 다음은 34번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34번 참가자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 참가자였습니다.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 민요 경창대회 일반 예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분의 경연을 남겨놓고 있고요. 이 경연이 끝나게 되면 본선에 진출할 일곱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참가자입니다. 자, 다음은 35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강릉 삼척에 소금
네, 35번 참가자 경연 함께 했습니다. 이제 36번과 37번 참가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참가자입니다. 36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36번 참가자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 민요경창대회 일반 개인 예선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이 마지막 참가자 경연이 끝나게 되면 네, 본선에 오를 7분을 잠시 뒤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참가자 37번 참가자 네, 37번 참가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삼정
37분 중에 오늘 몇 분이 안 오셨어요, 그죠? 8분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29분이 경연을 펼치셨습니다. 경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네 박수 보내주세요. 잠시 뒤에 본선 진출자 7분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으신 경연자 있으시면 이걸 두고 가셨더라고요. 비녀를 네 바쁘셔서 예 두고 가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본선 진출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13회 전국 동부리 전통 민요경창대회 발표 본선 진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 37명이 신청을 하셨고요. 8분이 안 나오셔서 29분이 경연을 펼친 뒤에 지금 7명이 본선에 오르셨습니다. 자, 오늘 그 본선 진출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9시 50분까지 오셔서 꼭 등록하시고 접수 좀 더 받으시고 오늘 받은 번호표 요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선 진출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4번, 참가번호 20번, 참가번호 37번, 참가번호 9번, 참가번호 28번, 참가번호 15번, 참가번호 26번입니다. 이렇게 7분이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이게 거꾸로 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내일 9시 50분까지 오셔서 등록을 꼭 하시고 번호표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